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감사합니다. 이 믿음 높은 세상 주가 지켜주신다. 오른 밤에도 주의 밝은 대화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무슨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알려주신다. 여기에 모이우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야. 주께서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나오니 때로는 이별에도 주님 너무 찬양하 예수님이 돌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는 순간 사람 머리 속에서 하얗게 지워져 버리는 그런 이름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를수록 자꾸만 생각이 나고 그리워지고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주님이 잊지 못하시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전 지구촌에는 지금도 이 사람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역사가 정원하고 있고 성경 속에 기록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최초로 세우신 열두 일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12명 사람들 가운데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안드레는 역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동북쪽 약 40km 지점에 있는 베세다라는 곳에서 태어났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베스다에서 태어나고 난 후에 가버나움에서 살았던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에게는 친형제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또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열두 사람을 세우실 때 한 사람인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친형제 사이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형인지 아우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대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형이라고 생각하냐면 유대의 관습으로 미뤄보아서 반드시 장남이 모든 형제 가운데 이름이 앞에 기록되는 것으로 보아서 성경에는 항상 안드레와 베드로가 나올 때마다 베드로 이름이 앞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형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직업이 어부입니다.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그 슬라에서 성장할 때에 두 사람의 성격은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 배경을 보게 되면 그들의 분위기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격이 대단히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급하고 대단히 거칠고 난폭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잔인하기까지 한 그런 성격을 우리가 그 분위기를 성경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성격이 대단히 차분하고 침착한 그리고 조용한 그런 성격의 사람으로 성격은 그들의 분위기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떤 성격이었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폼 잡기를 좋아합니다. 나서기를 좋아하고 영웅심이 대단했던 사람이고 명예욕이 대단했고 자랑하기를 대단히 좋아했던 한마디로 나서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함부로 먼저 말부터 뱉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예를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붙잡혀졌을 때에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열두 제자들 가운데서 단 한 명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이 베드로가 3년 이상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붙잡혀 있었을 때에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신문 받은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숯불을 쬐고 앉았을 때 한 사람이 지명합니다. 당신도 한편이냐 했을 때 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저 예수를 몰라.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해 버립니다. 이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었고 쉽게 배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혈기가 많았느냐 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로마 군병들을 앞세워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을 가졌는데 칼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고 금을 가졌는데 이 금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칼을 금이라고 말합니다. 무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른쪽 귀를 칼로 베어버립니다. 칼 잘 쓰기로 유명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칼을 잘 쓰길래 한 사람이 귀를 정확하게 귀를 잘라버리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서기를 대단히 좋아했고 명예욕과 그리고 과시하기를 좋아했던 한 가지 단면을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 다 비해서 우왕좌왕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때에 이 사람이 제자들 앞에서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던 나로 명하사 무리로 걷게 하세요.
그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물을 걷다 끝까지 걸었어야 합니다. 중간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버린 사람. 이 사람이 여기서 한 단면을 보면 믿음을 떠나서 이 사람은 어떤 면을 한 단면을 볼 수 있냐면 전체적인 이 사람의 생애 전체를 보게 되면 이때 그의 마음에는 나서기를 좋아했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이 정도로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은 배짱이 있고 그러나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했던 그러한 심리적인 그런 면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잠시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미련 없이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습으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반면에 안드레 같은 사람은 한번 자신이 결심을 하면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 되기 전에 그럼 본래 누구의 제자였느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추적을 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보다 이 땅에 먼저 6개월 먼저 왔던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에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뒤를 쫓아오는 그 두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40절은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 첫째 안드레의 인격과 안드레의 신앙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습니까? 안드레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도 안드레 같은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안드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예수를 따를 때에 첫 번째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랐을까요? 그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나를 따라올 때 무엇 때문에 따라오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안드레가 하는 말은 어디 계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계신 곳에 같이 있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소박하고 순수한 깨끗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를 나와 있습니다. 세월은 많이 흘렀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감정은 무뎌져 버렸습니다.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덜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위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에 대해서 상관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혼 문제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 이 시간 믿음 생활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권세를 주셨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제는 그러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기복신앙으로 흘러버렸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와 있습니까?
예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단 한 가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에 나와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비록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니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 고백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개가 나와서 기도 구하는 것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육적인 것만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잘 되게 해주시고 저희 가정이 건강 축복 주시고 남편과 그리고 가족들 전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기를 간구하노라. 오늘 다시 말씀을 받으니까 영혼의 축복도 받고 범사에 잘된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교회 가면 맨날 복을 달라고 하느냐?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복의 종교입니다. 복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축복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불신자들이 당신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물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다. 당신이 믿는 그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이렇게 물으면 복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사람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기복신앙이 뭐냐면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전부 내 자기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 냉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전부 내 욕망, 내 욕심,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보상심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덜 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런 사형선고 같은 예를 들면 암이 찾아왔습니까? 사업이 왜 망합니까? 왜 내 자녀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비가 내리면 비 안 맞는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밤이 오면 국적과 민족과 그리고 문화 모든 것이 다 달라도 비가 오면 같이 비를 맞아야 되며 밤이 오면 밤도 맞아들여야 됩니다. 질병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별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불시험 당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은 어떠해야 됩니까? 안드레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제가 주님을 따는 것은 다른 것을 저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곳에 나도 있고 싶습니다. 이것이 안드레의 첫 번째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의 할머니, 그 사람은 누구냐면 루시라는 여인입니다.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족 가문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을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으로 간 그들은 10년이 지났을 때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 이 여인 홀로 남았습니다. 그에게 또 남았던 사람이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모압에서 결혼했던 이 두 아들을 통해서 두 아들이 죽음으로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오르바, 작은 며느리는 루시였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은 이 나오미는 타국 땅에 와서 가진 돈 없습니다. 이제 혼자 되었습니다. 어찌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결국 가난한 몸으로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죽으려고 이제 떠나가는데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들입니다. 두 여인이 며느리가 따라오려고 합니다. 이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를 따라오면 소망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 집에 남자도 없으니 이제는 아무 소망이 다 끊어졌다. 내가 가진 돈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모압 여인들은 베들레헴 유대 사람들한테 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유대 민족을 굉장히 많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누구 손에 죽을지 모릅니다. 나오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이 생각할 때 저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저 따라가 봐야 결국은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고 결국은 내가 큰 해를 당할 것 같아서 이 여인은 중간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루시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 내가 죽어 장사드리이다. 이 여인은 나오미를 따라갈 때 어떤 목적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했습니다. 다만 그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싶어서 이 사람이 다른 자신의 계산이 있었다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해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바로 다윗의 조상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런 후손들이 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히스기야가 태어나는 대대로 왕족 가문을 이룬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내 마음이 주님 보실 때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따라가시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안드레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고 두 번째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비전이 어떤 비전이냐면 가족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난 후에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어떤 일이냐면 자신의 친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하는 사실 말씀이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한 말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이란 느낌이 어떤 것입니까? 안정이 돼 있고 반듯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을 말합니다. 너는 그런 인생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 안드레가 베드로 친형제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것은 첫 번째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가장 먼저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숨겨진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이 안드레는 베드로를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같은 부모님 설아에서 태어나서 한 지붕 아래에서 잠자리에서 같이 잠을 자고 그는 어릴 때부터 베드로의 일거일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전자의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거칠고 난폭하고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말부터 앞세우고 자신이 힘만 믿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드레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를 볼 때 저 사람 성격을 고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더 이상 변화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를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은 첫째는 전도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내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 만나게 하면 베드로 변화될 거야.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안드레의 이 베드로를 향한 비전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야. 이것이 안드레가 가지고 있던 베드로를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하루에 3,000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게 되면 5,000명을 예수님 앞에 하루 만에 인도합니다. 지금 나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야.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위대하기 전에 그 베드로가 있기까지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없었으면 베드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안드레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가족이 어떤가요? 내가 바라본 내 형제가, 내 자녀가 아니면 부부 사이에 어떠한 모습입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흐르고 3년, 4년, 5년, 10년이 가는 동안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서로가 만났을 때 전부 다 그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생활하면서 하나하나 알면서 그 사람이 어떤 결점이 있으며 이 사람이 어떤 장점인지 그때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때로 10년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점점 남편에 대한 기대감은 사그라지기 시작합니다. 실망으로 바꿔집니다. 절망으로 바꿔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 더 이상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하세요. 이것이 안드레의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버리면 분명히 베드로같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사람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형제에 대한 비전은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바울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세월이 흐른 동안에 사울 같은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손가락에 장을 찢는다, 저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사울로 이름이 바꿔지기 전에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 당시에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가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이 살인마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그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세웠던 일곱 집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디반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서디반 집사가 성령 충만 받고 사도행전 7장 58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할 때에 사람의 돌을 쳐서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입니다. 이때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서디반 죽인 주동자입니다. 그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 도저히 인간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를 절대 믿을 수 없었고 어쩌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했던 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보는 비전은 달랐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 3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이 사울에게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비치면서 이 사울은 주님 손에 잡혀버립니다. 이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셨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몸속의 천조각을 몸에 가지고 있던 이 천조각 손수건 앞치마를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갖다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됐던 사람입니다. 이런 놀라운 가공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편견을 바라보고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더 이상은 안 돼. 저 사람 불가능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버리면 그런 놀라운 변화된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복음화시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전 지역을 복음화시킨 사람이 있는데 스코틀랜드에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에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이 스코틀랜드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한 강사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집회를 인도하면서 절신자를 세웠습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을 일어나라 했더니 한 주간 동안에 한 명이 일어났는데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실망했습니다. 이 집회를 하면서 겨우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이 어린 소년 하나밖에 없다니 그런 실망한 나머지 그 소년에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선교사가 될 것을 기도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의 비전이었습니다. 20년 후에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프리카 전 지역을 복음화시켰던 데이빗 리빙스톤입니다. 한 사람의 비전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 같지만 주님 앞에 세우기만 하면 반드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이 시대의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을 그는 믿고 예수를 만나겠던 그는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절망 중에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린 대개가 때때로 문제를 만나면 쉽게 절망해버립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사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오병이의 사건이 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5,000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 차게 넘치고 뒀던 그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앞에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빌립은 예수님 기대와는 달리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하리이다. 돈 계산하고 있습니다. 돈을 따지고 앉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에 안드레가 5,000명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무엇을 자꾸 찾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침묵하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찾아낸 것이 뭐냐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쓸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손에 쥐시고 바로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대기가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도 그 들판에서 5,000명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문제 앞에서 체념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기서는 아무것도 어떤 기적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체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 체념해버린 사람들. 어떤 분은 눈을 감아버립니다. 왜 가냐면 그 문제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침묵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안드레 같은 사람인데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고 자꾸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사람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절망은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나 절망을 만났을 때에 반드시 성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소망으로.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포기할지 모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전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비내리지 않던 이곳에 한 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가 다른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한 번 기도해서 보니까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 기도합니다. 세 번 또 기도합니다. 네 번 기도합니다. 일곱 번째 기도할 때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포기할 줄 모르는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중간에 중단 없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기도했으니까 내 기도 들으셨을 것이다. 당연히 듣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중에 소망으로 가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고 우리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람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반드시 목적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이 안드레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느라. 한마디 말씀하실 때 성경은 곧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곧이라는 말은 즉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것은 그들의 사업입니다.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 나 따라오느라 할 때 이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삶의 최우선을, 목표를 예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싫든 좋든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죽음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숙명적인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땅을 떠난 순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너무나 허무합니다. 지금까지 그 평생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출소하려고 밤낮이 뛰었는데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그라져 버립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린 험한 그 인생은 이 땅을 떠날 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분명히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어디로만 가게 되어있습니다. 두 갈래 길 가운데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 천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어떤 분은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내가 한 끼를 굶더라도 주님을 만나고 신앙을 세워놨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늘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안드레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삶의 최우선은 먹고 사는 생계 문제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말씀의 순종에서 따라간 사람입니다. 결단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 그의 생애는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의 그 고정한 역사 자료를 소개합니다. 유세비우스가 그 역사에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안드레는 그리스 아가야 페토테라는 곳에 가서 마지막 선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붙잡혀서 X자형의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이때 그곳 주지사가 이 안드레에게, 십자가 달려있는 안드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하는 말이 당신이 예수 믿으시오.
그리고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시오. 했는데 이 사람이 짤막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지막 기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디 갔을까요?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저 천국에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보좌는 왕의 권세를 가진 보좌에 앉는 사람들인데 성경 강조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베임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목베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 왕의 보좌에 그들이 앉아서 왕의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천국에 가서 그들은 그곳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자신 여러분 되시고, 첫 번째는 안드레 모습을 정리하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내 가족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결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